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팟빵에 월 2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를 통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생감자입니다. 수문곰입니다.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머피의 법칙에 빠진 김공공입니다. 머피. 오늘은 앞에 사건이 있더니 소개 멘트가 길어졌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감독과 주연 배우들 정도만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림책 또한 마찬가지죠. 전면에 드러나는 저작자 외에 책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에게 읽혀지기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중 한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편집자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1인 출판사를 시작하신 이은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나? 완전 이상해요. 아직도 여전히.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우리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직함이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익숙하니까 맞아요. 아무리 지나도 다른 직종으로 바뀌어도 계속 그걸 자꾸 부르게 돼. 그렇게 부르세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먼저 소개를 김공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면전 소개가. 면전 소개 괜찮다. 이은영 대표는 현재 빨간 콩과 아직 책이 나오지 않은 도트북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1972년생이죠. 나이까지 쳐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출판 경력 올해로 26년차 기획편집자입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제가 아는 것만 다 털어도 너무 사적으로 터는 것 같아서 뭉뚱그려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 이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나간 출판사에 대해서 출판사 대표로서 언급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배려에 의해 G사, K사를 거치며 자연도감, 세계의 명작동화, 그다음에 어린이 논픽션, 학습 만화, 제6차에서 7차 교과서 개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H사에서 다양한 생활 무크지, 뜨개질, 요리 등등등등등등 실용서를 만들다가 또 다른 H사와 GB사에서 약 10년간 200여 종의 어린이 책을 만들며 어린이 실용서의 강자 기획 편집자로 우뚝 섰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관록을 또 강의와 특강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전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변을 보자면 그동안 많은 애인들 중에 책과 가장 오랜 세월을 열애를 유지하고 있고 글과 음악은 폭식과 잡식성 쉽게 좋아하고 늦게까지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팁이 있다면 노래를 끝내주게 잘 부릅니다. 물론 노래의 음주는 필수입니다. 음주는 탑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성이 편집자의 인지라 머리 뒤에서 반짝이는 알갱이를 내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편집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 딸린 카페를 짓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역시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생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음주와 가무가 예상되는 성인 책클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녀는 정작 작가와 대중 사이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2017년 기획회의라고 하는 출판 전문 저널에 연재하던 글을 묶어서 책을 냈더군요. 그 책 이름이 편집자를 위한 출판 수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뻥끗 안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책에는 3명의 공저자가 있기는 하지만 어중뛴 어떤 3년차 편집자들에게 보내는 선배들의 조언 같은 글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누군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며 세상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작가와 편집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건 작가보다 훨씬 넓게 공부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편집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약간 책에 쓴 3년차 어중뛴 3년차 편집자들에게 쓴 말을 보면 다섯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관심 있는 분야를 섭렵해라. 두 번째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파악해라. 세 번째는 저자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라. 네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섯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책을 잘 파는 편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군요. 이은영 빨간콩 도트북 대표는 6월 5일 엠마뉴엘 트레데즈 글에 아망딘 피우 그림의 김영신 옹김 볼빨간 아이를 첫 책으로 내놓고 현재 다른 책들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 손가락 보세요. 11권 이런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출간 전에 11권이나 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야.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1인 출판하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네. 총알 없이 네, 전장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 작가들만 게으른 거야. 그 다음 책 있어? 그 다음 책 있어? 있어. 왜 이래? 오, 있다. 영장에서 몇 번 있어. 몇 번. 더미는 많아. 계약을 안 해줘서 그렇지. 주세요. 아니,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영업을 영업하고 계신 거야. 혹시 잘못된 정보라든지 혹시 수정 및 첨언 수정 및 첨언이요? 네. 어린이 책을 만든 지는 10년이 아니라 11년 됐고요. 아, 뭐야. 그다음에 집요하신데? 큰일 났는데 오늘 위험한데요. 편집자 그렇게 능력이 많은 편집자는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거 말고는 뭐 굉장히 어머. 조사를 열심히 노래는, 하셨네요. 노래는 잘하시나 보다 진짜. 그러게. 노래. 진짜 잘하시나 보다. 나 노래 잘해. 참이슬을 사러 갔다 올까요? 제가 우리 남편을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하여튼 잘해. 매력적이야. 역시 노래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능 프로가 아니에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우리는 수다 시간이지. 편집자로 오래 활동하시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1인 출판사 대표님이 되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네. 저자지만 편집자가 네. 뭐 하는지 정확하게 잘 편집자가 뭐 하는 네, 뭐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크게 보면 출판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편집자랑 또 네, 네.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그렇죠. 어디든 네. 어떤 회사든 네. 사장님이 계시겠죠. 계시고 편집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케터가 있고 디자이너가 계시고 그다음에 뭐 총무 회계 보통은 이런 정도. 그 정도죠. 그러면 있죠. 책을 만드는데 관련해서 예.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되는 건 이제 편집자분과 편집 디자이너분 그렇죠. 네. 정도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케터분도 어쨌든 책을 만들 때 회의 같은 데 계속 그렇죠. 공참을 들어오시고. 하실 테고 예. 예. 총무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마다 다른데. 들어오는 총무. 예. 그러니까 제목 회의나 이렇게 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의견. 논의를 할 때는 회사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괜찮죠, 나누는 그렇죠. 그것도 많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면 편집자는 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아니야? 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근데 나는 오늘 이렇게 해오면서 정확하게 편집자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게 웃기잖아. 그 단어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 편집자는 근데 그리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니까 대충 아는데 이거 많이 청취자들 분 중에 무슨 그냥 독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편집자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책을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책을 만드는 범위가 사람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서 그 원고를 책으로 책의 형태로 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제 저자와 소통하면서 완성된 결과물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독자와 저자를 이어주는 이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 방송으로 말하면 약간 PD와 같은 역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시네. 네? 편집자잖아. 그러네요. 원래 꿈이 편집자셨어요? 아, 꿈이 편집자는 아닌데 책을 사실은 저자가 되고 싶었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디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왜요? 왜? 글쟁이 되면은 못 먹고 산다고. 옛날 분. 그래가지고 예.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미대 갈 때 예. 글을 못 먹고 살 거예요. 네, 그런 거랑 똑같죠. 예. 그리고 옛날에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출판사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담배 피면서 막 머리 막 부시시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이제 있으시던 거죠. 편집자나 이제 글을 쓰는 직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잘 보셨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네, 그러셨죠. 그래서 글을 못 쓰게 하고 친구하고 뭐 이렇게 편지를 되게 오랫동안 주고받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편지를 막 주고받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지가 많이 모였었는데 그거를 몰래 아버지가 제가 분석 갱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갖다 다 태우셨어요. 뭐야? 네. 무섭죠? 하신다. 너 아유 좋으신 분인데. 그럴 정도로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도 말을 듣나요, 뭐 제가.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사할 때 제 만화, 제가 그린 만화 다 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메리아스 통에 있던 그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메리아스통. 꼭 보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버리고 가셨어. 저런. 정확히 세 번째야. 오, 저 기억력. 너무 인상적이어 편집을 하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분석행용 이거 다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네. 나는 속상해 지금 버려지진 않았는데 솔직히. 근데 좀 의외다. 내가 알기로는 이은영 대표님 그 아버님은 되게 문학적이고 이렇게 학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같은 게 싫었던 거죠. 네. 아, 그 마음도 공감하는데. 우리 딸이 요즘 너무 그림을 열심히 그려. 더 그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난 좋던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도 철학과 나오셨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쓰던 철학계로는 그대로 들고 가서 쓰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야. 한자가 좀 많은 거 외에는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살짝 분노했었잖아. 어떻게 시대가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렇네요, 진짜. 똑같은 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조금 내용도 바꿔주고 나 막 감동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아버지 공부를 진짜 안 했구나. 책이 너무 하얘. 근데 용케 편지가 되셨네요. 반대에 무릅쓰고. 너무 이제 책을 쓰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편집자라는 직업이 뭐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있었어요. 서울 편집 디자인 스쿨이라고 그 어디 구로구 어디에 예 그 구로구 예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를 몰래 끊었어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거기를 몰래 끊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남편하고 연애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매일 데려다 줬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4개월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편집학교가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때는 대지에다가 왜 이렇게 맞아. 사진이나 이걸 다 붙이는 방식이었잖아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대지가 잘 모르시죠. 네, 네. 잘 모르시죠. 모르실 텐데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칼 쓰는 법, 연필 잡는 법, 원고지 쓰는 법, 그다음에 뭐 저자와 대화하는 법 이렇게 야. 4개월 동안 굉장히 알차게 되게 잘 가르치셨고 제가 그거를 끝내고 2학기가 됐는데 취업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는 또 자리가 지금하고 다르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4학년 2학기 때 출판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네, K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 그러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지금까지 너무 저는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해요. 더 정말 재밌어요. K사가 어린이 책은 아니래잖아요. 도감이랑 어린이 책이랑 했던 곳이에요, 같이. 네. 김공국님 그 설명하실 때 좀 들으세요. 안 들었어. 저자 말에만 집중하지. 그렇군요. 아니 근데 첫 출발이 약간 그 성인용보다는 어린이를 향한 거긴 해요. 네, 맞아요. 중간에 사실 실용서를 외도를 했을 뿐이지. 네. 실용서를 했을 때는 이제 애를 가지고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편집자는 자기 관심사랑 이게 맞는 책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애를 제가 낳고 키우면서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뭐 요리나 무크지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가져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애들이 다 자랐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물이나 이제 성인물 젊은 이런 층의 책에 또 관심이 가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몇 살이었던 대학생이라고 깜짝 놀랐어. 얼굴이야. 아이가 아닌데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안 어립니다. 네. 동안인 척 하는 거야. 대학생. 와. 아니 근데 진짜 길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심사 가는 쪽으로 움직인 것도 있고 이직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했던? 했죠. 그리고 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운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저는 딱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찾아서 가서 면접을 봤어요. 네, 실용서를 하고 싶을 때도 평소에 관심이 있는 출판사였는데 거기 그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냥. 예, 네,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는 인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시 채용. 이런 문구가 채용이란 말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지. 예, 네, 가가지고 대표님하고 제가 그 편집자 책에다가 썼는데 그 한 3, 4년 차 되는 편집자들이 되면 한참 그때 이직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썼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 대표님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아 나는 옮기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고 왔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을 저를 너무 이제 패기 어린 젊은이로 본 거지.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와라. 저는 아직 그렇게 만들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랬더니 멋있는 말씀을 하셨지. 그분이 아이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잉태를 해서 낳듯이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겠다. 되게 멋있죠? 근데 그렇게 멋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만 건드려 한 분이었다는 건가요? 그때 당시 하여튼 그러셔서 이제 옮기게 됐죠. 아니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이없었을 거 아니에요. 뽑아주세요 그러고 왔더니 와놓고서는 그래 들어와 그랬더니 아니 저 준비가 안 되고 뭐지 이놈.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거절을 했는데 이제 또 거절을 하고 또 일주일에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연예인 분이었어요. 연예인 분이 책을 내자고 왔는데 자기가 대응을 못 하겠으니까 자네 생각이 나니 와가지고 이 사람 미팅을 한 번만 좀 오늘 해줘라.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대표님이. 딴 회사 직원인데. 딴 회사, 그렇죠. 딴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정확히 말하면 연예인의 부인이었어요. 연예인의 부인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제 출판사를 완전 봉으로 생각하고 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책을 그때 문구지를 하는 데였기 때문에 우리 집 인테리어 비용을 다 대주면 내가 여기서 책을 내겠다.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옛날에 그러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방송, TV 방송을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정도의 컨텐츠를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 보였기 때문에 미팅을 하고 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안 하셨어? 안 했어요. 안 했고 안 하길 너무 잘한 게 이혼을 했어요. 몇년 후에 그 연예인과 그 부인이. 누굴까? 너무 궁금하시겠네. 맞아. 이따가 오프에. 오프라인에서 해드릴게요. 네. 그랬어요. 아니 그 대표님이 저기 아니야? 그 자기네 직원 내보내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약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끌려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전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 좀 고민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 받아줘. 이야. 그래서 내가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고 오지랖이 정말. 근데 오지랖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직장분이 연락을 하실 정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나처럼 다 끊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인 출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 온 세상이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와. 빨리 도와주세요들. 그동안 뿌려놓은 것이 있으니 걷어드리겠군. 말년에 음주 가무가 가능하겠는데. 다들 페북에 올리는 음주 사유 얘기만 해요. 사실 만나면. 아 맞다. 네. 그걸 책으로 내면 되겠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은영 대표가 처음 그 페이스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주 사유라는 제목이 있잖아. 음주 사유가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야, 그거 한번 긁어봐. 뭐를요? 긁어서 자네 출판사에서 내시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음주를 했던 내용이에요? 뭐야? 난 아니 음주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아 쓰시죠. 그런 거 쓰시는 가끔 있죠. 나는 음주를 하면은 잘 페북을 안 하거든. 왜냐면 욕이 나오기 때문에. 욕도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페이스북에 욕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욕지거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왜 그거를 하냐면 사실은 어떤 저자분을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걸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뽑혀져서 떠올라요. 편집자야. 예, 편집자야 진짜. 그런가 봐요. 그 음주를 이렇게 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주로 들어올 때 그 택시나 이 안에서 막 그거를 쓰거든요. 음주 사유를 쓰는데 그거 들어올 때 오늘 얘기한 거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뭐뭐 열 받았던 거 뭐뭐 이런 게 떠올라요. 술 먹었을 때. 술 먹고 있으면 굉장한데. 응.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음날 읽을 수 있나? 안 읽어요, 저. 아. 아니요, 근데 읽었을 때 약간 편집자 마인딩 저널에 실리는 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적인 에세이 느낌이긴 한데 되게 정제되어 있어. 되게 길게 써, 또. 아. 간단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다 못 읽어. 일단 지쳐. 원래 우리 SNS는 길게 안 읽잖아. 자. 아, 길다. 한 두 문단 정도 읽다가. 그 난 가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새는 자주 못 마시지만 옛날에는 자주 마셨었거든. 그래서 자주 마셨을 때 나랑 먹을 때는 음주 사이가 안 올라와. 우리가 올릴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거기도 궁금하다. 누굴 까는 거야? 멀리 있지 않아. 저자들을 깔 거야. 아니야, 근데 그런 사담은 원래 되게 대표님이 좀 재미가 없는 성격이긴 해. 어, 맞아요. 뭐야? 저기 진지충이에요, 약간. 어, 진지충. 아, 예. 아. 진지충? 어머나.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지해. 우리 김궁궁님은 주로 진지하신 분들과 친한. 저번에 천상현 대표님도 엄청 진지하셨잖아. 천 대표님만큼은 아니에요. 아, 뭐야? 천을 그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난 아닐세. 듣고 계신가요? 선을 거해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아까 천 대표랑 아예 천 대표랑 엄청 싫어하시네. 아, 천 대표랑 비슷한 게 아니라 나랑 나랑 되게 비슷한 게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되게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혹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형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뭐 끝날 문제도 있고 끝나지 않은 문제도 있잖아. 그게 술을 마시면 더 집요해지는 그 느낌이 좀 있기는 해. 완전 싫어하겠다 사람들이. 아니야, 뭐 싫어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좀 쓸데리 없는 말을 잘 안 하는 형이고 그냥 회사 한다 그랬을 때 별로 걱정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다들 그냥 수익 구조가 요새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좋았던 시기서부터 지금 쫙 바닥치는 이 끝물을 바닥치는 이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 이상 네.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회사를 마지막 회사 K 비사를 그만둘 때. 아, G 비지. 아, G 비사. 그렇구나. G 비사를 그만둘 때 G 비사의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하고 싶다고 제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이제 사실 출판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는 하다 그랬더니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냥 네. 어떤 네, 가장 좋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마 되게 얼른 내보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그 대표님 또 하나 얘기를 하신 게 책을 내다보면은 눈이 뒤집히는 책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래요. 뭐 하나를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비싸. 근데 질르고 싶어. 그럴 때 반드시 자기를 찾아와라. 우와.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아, 위험하다고. 네. 위험하다고. 네, 출판을 하면서 이제 그냥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책을 해도 좋을지 대중성이 있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서 꼭 해야겠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 사실 두 번째 책을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책을 제가 두 번째 못 낼 것 같아요. 그 제작비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 두 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는데도 생각나고 그 책이 어머머 웬일이야.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합리화가 되냐면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국 책이에요. 오퍼를 넣는데 경합이 붙어가지고 결국 가격이 좀 올라갔고 그랬는데 했어요. 했는데 그때 대표님의 말을 좀 생각을 하긴 했었죠. 이게 그 시점인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3권, 4권 정도까지 계약을 할 때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5권 이후로 계약을 하고 이제 작가분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아까 뭐라고 했지? 5권이. 조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출판사 다닐 때 그 마인드로 많이 따져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네. 경험상 네. 출판사들 저는 중소형 출판사들을 많이 거래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이 네. 영업사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터 출신들의 네. 팔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그러신지 편집자들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GB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편집자들이 대표가 됐을 때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네. 약간 네. 이성을 잃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제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성공 사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GB사의 사장님도 편집자셨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H사의 사장님도 편집자셨고요. 그 뭐 성공 사례가 없고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편집자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편집자들한테 이렇게 요구되는 덕목이 사실 편집자가 정말 책만 교정 교율만 보고 책을 만들고 뭐 원고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편집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멀티하게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편집자가 사실은 마케팅 그 기획안을 쓰기도 하고 또 마케팅부와 충분히 그런 논의들을 나누기도 하고 뭐 강연회 준비 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매대에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해요. 편집자들이 그런 기획도 많이 하고. 예. 근데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예. 실제로 뭐 거래 관계에 예, 실전으로 그렇, 예. 막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처 만나서 계약서 쓰고 이런 일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는 사실 예. 현장에 예. 들어가지 않으면 네. 모르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팔로도 여러 가지 팔로가 있고 자기들끼리 또 마케터는 마케터들끼리 또 얘기하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편집자들한테 네, 그렇죠. 얘기해주지 않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눈이 뒤집혀서 네, 책이 네. 뭐 돈 막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이제 네. 왜 우리나라 저작자 말고 지금 외국 출판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난 어떤 게 궁금하냐. 무슨 책을 보면 눈이 뒤집혀? 어떤 누구야? 누구 얘기? 작가야? 아, 뭐야? 어떤 책인데요? 책이 좋아야 되는 거 일단 그러니까, 기본. 그죠 뭐 그림이 너무 좋아서일 네. 수도 있고 내용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팝업북 플랫 막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팝업. 그런 책은 이제 제작, 이런 네, 미치지, 제작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제작비가. 근데 일단은 네. 왜 우리나라 작가들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투고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출판사에서 접근해서 네,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연락을 해서 네. 접근이라니까 이상하다. 연락을 해서 이제 편집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고를 원고를 이제 네. 청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있냐 네. 원고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외국 책 같은 경우 얘기하실 때 보면 아까 전에 왜 제작비도 그렇고 이제 경쟁이 붙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 책을 들여올 땐 아, 그 외국 책을 계약하는 그 과정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신 그냥 아까 전에,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그냥 휙 넘어가 버리니까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잘 그렇죠. 이제 국내물을 계약하는 케이스는 이제 작가분들이 정말 원고를 그 출판사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투고, 그다음에 예, 투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편집자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이제 어떤 방향의 책을 내자고 기획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저 작가의 작품을 너무 받고 싶어서 그렇죠. 기획은 열심히 아닌데? 네, 기획은 네. 아닌데 열심히 작품 좀 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해외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에이전시로부터 소개를 받아요. 네, 에이전시에서 아니면 이제 저희가 도서전을 해외 이제 요즘에 두 번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에이전시로부터 이제 일단은 소개를 받고 외서를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외서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내가 내고 싶은 책의 주제가 있거나 예, 좋아하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 전자원고로 그거를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요. 미리 책이 나온 거를 검토를 하기도 하고 나오기 전에 원고 상태에서 검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든다 그랬을 때는 에이전시에 얘기를 해서 그 출판사에 오퍼를 넣는 거죠. 오퍼를 넣는데 한 책에 대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오퍼를 넣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합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저작권사에서 가장 높이 선인세를 주겠다는 곳으로 당연히 예, 선택이 되죠. 근데 이제 아주 몇몇의 경우는 이제 그 저작권사하고 그 이전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돈이 아니어도 우선순위로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출판사에서 한 작가의 작품을 두세 권을 냈는데 그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 경합이 붙었어.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낸 출판사에 우선권을 주기도 해요. 외국 출판사에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리고 예. 뭐 에이전트 에이전시끼리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출판사와 한국 에이전시가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렇죠. 복잡해요 복잡하죠. 사실. 네. 어쨌든 외서도 그렇고 뭐 국내물도 그렇고 옛날에는 외서 비중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요새는 국내 개발도 되게 많이 되고 네, 네. 국내 개발만 할 생각은 없고 외서와 반반
신생 출판사에서 국내, 국내 도서 개발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완성된 상태로 들여오는 그렇죠,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는 1년 결산하는 자료를 만들 때 뭐 외서 몇 프로 올해 낸 책들 중에 외서 몇 종, 뭐 국내물 몇 종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지. 사실은 국내물과 외서의 그 어떤 종수나 구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그래. 좋으면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제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상도 타시고 알려지기도 하고 또 그림도 굉장히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작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외서 국내서냐 외서냐 외서가 만들어서 출판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판매도 외서라서 뭐 안 나가 국내에서 잘 되고 이러지 않아요. 예, 정말 작품으로 많이 승부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실은 컨텐츠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빨간콩 도트북의 마케팅 전법이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저 남다른 게 있다면 벌써? 아, 전법이 무슨 전법까지 나왔어 벌써 이제 책 한 권 나왔는데 한 권 됐는데 너무 아쉽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거는 하죠. 책을 냈을 때 기본적인 그렇지 뭐,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배분하고 네 그렇죠. 보도자료 온라인, 돌리고 네. 지금 사실은 거의 이제 소비자 일반 소비자 시장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 네, 서점에 나갈 그렇죠. 때 일반 서점도 그렇고 인터넷 서점도 그렇고 뭐 이벤트를 걸고 이래도 뭐 아시겠지만 뭐 굿즈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B2C 시장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출판하는 쪽이나 이제 뭔가 생산하는 쪽에서 자꾸 독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하나하나? 하나하나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가 되겠죠. 모여있는 곳. 예, 그런 독자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자꾸 찾아서 거기로 사실은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학교 뭐 이런 데인가? 그렇죠. 도서관? 네, 도서관, 학교, 뭐 이제 뭐 독서 동아리, 뭐 독서 동아리가 국내에서 좀 큰 게 있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아리는 아닌데 한우리 뭐 이런 한우리 독서 동아리는 아니고요. 아니지. 그건 네. 기업이지. 네, 네 그렇죠. 출판도 하죠 거기. 거기 출판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교나 웅진이나 한우리라 이런데 독서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독서동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각 지역별로 사실은 모임을 만들어서 되게 열심히 책을 읽고 안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찾아보면 도서관이나 뭐 학교 중심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동아리들 상대로 뭐 홍보를 좀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 다르죠. 책의 주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H사에서 책을 만들 때 이제 그쪽에서 자녀교육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임신태담 관련된 책을 내면 마케터분이 산부인과를 뚫었어요. 네, 산부인과를 상대로 나온 책들에 대한 어떤 샘플 CD하고 샘플북을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찾아가는 거죠, 독자를. 이 책을 보는 독자를 어디에서 가장 만날 수 있을까. 그 약간 타겟 마케팅이죠. 그런 거를 만들 네. 때도 편집자가 다시 그거를 재구성해가지고 만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편집자 할 일 많아. 네, 잡일 엄청 많아요. 책만 딱 만드는 게 네. 아니라 책 네. 이후에 나가는 모든 홍보물과 네, 그렇죠. 그 모든 설명서 이런 걸 다 재구성하는 것도 사실 편집자가 되게 많이 트래킹을 하고 디자이너와 함께 뭐 다시 재구성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모든 업종이 그에 가는 것 같아. 뭐 디자이너도 얘기 들어보면 뭐 캐릭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캐릭터도 하고 막 이러고 네. 우리 저자들도 네. 왜 옛날에 책만 내면 된다 그랬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셀프 홍보도 네, 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도 타겟팅 해가지고 어디 네. 도서관 같은 데서 강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네. 이제 근데 잡식성? 뭔가 뭐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는 도서 리스트만 봐도 좀 복잡난해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논픽션 쪽이 되게 강해요. 저는 실용서를 좋아해요. 저는 예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픽션은 제가 독자인 게 아주 좋고요. 왜요? 왜요? 독자라기보다 아니 실제로 경외감이 좀 있어요. 픽션물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했잖아요. 못 썼잖아요. 아직 못 썼다니요 아직. 아니 근데 쓰고 싶어했고 네. 사실 픽션 쪽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로망이죠. 픽션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예술가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들의 세계를 훔쳐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그에 대한 로망이고요. 이제 잘하는 것은 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편집자로서 생각해봤을 때는 실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럼 실용서를 좋아하고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거를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맏며느리에다 정말 엄마에다가 일하는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빨리 편하게 손쉽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스스로. 왜냐면 시간을 쪼개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팁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레시피죠. 저는 생활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서 좀 효율적으로 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왠지 생활 레시피 준비하고 네. 있을 것 같아. 생활 레시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블로거들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올리고 계시죠. 컨텐츠를.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를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네. 네. 그거의 상은 더 이상이 가는 컨텐츠를 담을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컨텐츠가 다른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밥 짓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밥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밥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들어서 짓고 어떤 사람은 배울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또 책을 보고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컨텐츠는 같더라도 두드리지 말고 어떤 어떤 형태로 보여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의 그러니까 방식은 책이 필요한, 어떤 거냐. 예, 책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레시피를 전달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예, 책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죠. 그 아까 전에 왜 다섯 가지 출판인들에게 다섯 가지 뭐 할 때 뭐 네. 저자와 파트너 어쨌든 나는 이제 저자의 입장으로서 그래 또 한번 일을 해봤었지 윤영 네. 네. 대표랑 그쵸, 같이 그치? 낸 책도 있죠. 네. 파트너십은 어땠어? 네. 아니 책을 만들다 중에 도망가셨어. 엄청나게 같이 웃었어요. 꼭 계약해야 된다고 나를 그 출판사에 들이밀어 놓고 끌어당겨 놓고 자기는 사라지셨어. 밝혀지는 과거. 얼마나 사랑하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그러세요. 맞아. 남겨놓고 오는 아들처럼. 네. 아,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저자의 입장으로서 지금은 안 그런데 초창기에는 원고 투고한다고 막 이메일로도 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고 검토 같은 거 한다고 네, 할 때 네. 편집자분들이 네. 그렇게 투고한 원고들도 이렇게 심도 있게 거든지? 보시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많이 오나요, 그게? 그렇게?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죠. 예, 네, 많이 오는데 이제 저희 선에서는 많이 투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딱 보면은 예. 네, 뭐 네, 시작점부터 조금, 이제 조금 갈라지죠. 일단은 처음에 걸러지는 것들이 한 70% 정도는 사실은 걸러져요. 예, 네, 걸러지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숨어 있는 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정말 그거는 운인 것 같아요. 편집자가 너무 바빠. 근데 그날 투고 원고가 막 10편 20편이 들어와서 쭉 봐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면 어머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단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게 걸러지고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열심히 보죠. 근데 전체적으로 네. 함량 미달이 되게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까 뭐 숨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뭐 한 50편이 들어왔어. 50편이 들어왔는데 막 다 함량 미달이야. 막 첫 문장만 읽어봐도 머리가 막 지날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와중에 건질 수 있는 어떤 게 딱 한 편이 있다고 치냐면 이것도 인간인지라 익숙해지잖아. 아 이것도 별로야 이것도 별로야 그러면 에,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게 안 보게 되더라고.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면 이제 일단은 관심이 당연히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고서 있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함량에 상관없이 이야기가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생각이 나거나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 그런 경우는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이 이야기가? 뭐 어떤 점에 매력이 있지?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회사 내에서 예. 그런 작가들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내고 네.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네.
너무 잊기가 힘들어서 네, 요거를 그렇죠. 조금 어떻게 디벨롭을 해볼까? 그렇게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힘들죠. 편집자가 돈을, 직접. 네, 그렇죠. 돈을 버는 곳이니까 그치. 일단은 출판사도. 회사 내에서. 네, 회사니까요. 그거를 시간을 그렇게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제 편집자들 위해서 따로 그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이런 경우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내가 우겨가지고 했는데 네. 대박이 난 게 있나요? 맞나요? 있죠. 진짜 않은데. 네. 대박이 뭐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겨서 안 되면 민망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골고루 있죠. 골고루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네. 그거 나중에 들어야지. 네. 이런 그러니까 거는 다 26년 차인데 네.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26년을 현장에서 그런 중견 이상이 되는 출판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대박도 있고 완전히 망작도 있고 하다가 만 것도 있고 가다가 뺏긴 것도 있고 모든 케이스를 다 겪었죠. 사실은 정말로 가다가 뺏긴 건 진짜 그렇죠. 정말로 정말 그랬어요. 뭐 저자가 뒤통수 친 케이스도 있고 이거 아니야. 그럼요. 이용해 잠수. 먹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딴 데랑 계약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아. 이게 편집자가 그러니까 비즈니스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쉬워요. 사실 작품 있어? 작품 없어? 그럼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근데 작가가 아까 말한 대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뭔가 씨앗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디벨롭이 안 돼 있네. 이걸 뭔가 조금 도와주면은 디벨롭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관계가 비즈니스 이상의 관계가 되는 거야. 뭔가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라기보다 뭔가 경계가 되게 모호한. 그치,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있고.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되게 모호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썸이네.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뭐야?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다섯 가지 몸 중에 다 이상화된 사실은 말이고 참 따르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이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말 지나고 보면 그렇지만 결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그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자와. 약간 얘기하신 거가 다 좀 연결돼 있는 문제 같은데 일단은 친밀한 저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작품 되게 좋아 근데 나랑 안 맞아 인간적으로 그러면 진정한 파트너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힘들죠. 힘든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해 그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어요. 맺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아까 과정하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결과에 대해서 하지 말, 뭐 집착하지 마라 얘기를 하냐면 한 권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작가하고 이거 한 권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 그럼 그 작가하고 작업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국 결과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과정이 한 다섯 권을 같이 이 작가랑 막 겪었어. 나는 이 작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작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두 권 세 권 했는데 계속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근데 저는 그 작가랑 또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 방식을 바꿔봐야겠다. 다음에는 이 작가가 이 세 번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됐다면 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뭔가 어느 지점에서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방식을 바꿔보자. 아니면 관점을 바꿔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박이 난 혹은 잘 알려져 있는 작가들한테 가서 쫓아다니면서 원고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출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고 왠지 네. 이 시점에서 GB 사장님의 생각이 나.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할 때는 네, 네. 물을 알아. 그것도 저자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지 있죠. 않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려고 1인 출판사를 만든 네, 건데 네. 그러려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거는 결과를 제가 책임지잖아요.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는 누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회사에 다니다가 나오니까 너무 그게 책임이 무거워서 주저하게 되지 않냐 일을 하는데 반대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뭐 어떤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책임을 회사가 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하면은 망해도 내가 망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딸린 식구도 없고. 네. 초기니까. 아, 예, 이제 보이시네요, 딸린. 네,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뭐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고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럼 나는 왜 여태까지 얘기하셨듯이 오지랖이 넓고 뭐 책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랬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콘텐츠에 관심이 있지만 그 더 이전에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즘에 좀 깨달아요. 아,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작가님들을 만나서 제가 음주를 하고 뭐 논의를 하고 뭐 콘텐츠에 대해서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고 그래서 제가 뭐 그림책도 하고 이런 작품들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본격적으로 작가 탐구를 좀 해서 이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꽂혀있는 작가는 없으시죠? 꽂혀있는 작가 저는 정말 근데 반응 많죠.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냐 뭐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말 다 너무 많아요. 아니 이분은 이래서 좋고 이분은 이래서 좋고 여기 넓다니까. 네 정말 아니 왜냐면 다 그런 매력이 있고 그 다음 책을 한 권 내고 말 것도 아니고 금사빠 금사빠구만 금사빠. 맞아요 맞아요 저 약간 금사빠예요. 그 다음에 책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책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주제에는 이 책이 가장 좋으니까 이걸 보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할래벌떡 막 가긴 하지만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안 배울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곁에서 동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액션 김고국이 계속 액션을 보이지도 않는 이 어쨌든 곁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있어. 되게 힘든데. 저도 힘든 거 알고 계시네. 이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리고 뭐 뜸해질 수도 있고 일하자고 해놓고도 계약서를 안 쓰고 1년 이상 지나갈 수도 있잖아. 기다려. 이은영 대표를 기다려. 그런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욕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거. 그런 타이밍도 있지만 또 저돌적인 때도 있고 그래서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나도 아 바빠가지고 아 막 이러고 있다가 은영 대표한테 전화 와서 언니 뭐 저 하면 아 그거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뭔가 전화가 딱 오면 마법 가루에 이렇게 해서 아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렇게 돼. 언니 글을 쓰라고 그러면 아 글을 쓰는. 능력자 다 능력자야.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도 편집자들도 되게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진짜 근데 정말 제가 얘기하는 어떤 저자분이 너무 저하고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원고를 쓰시면 저한테 다 보여주시는 저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 낼 수도 없고 저한테 내라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다른 데랑 계약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은 의견을 그거 좀 괴롭다. 근데 이제 괴롭기도 해요. 진짜 사실은 좀 괴롭기도 하고 의견 드리죠. 당연히 의견 드리고 아이쿠 의견을 드리고 그 컨텐츠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가 제대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작가하고 갈등이 있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늘 그냥 딱 그것만 생각해요. 이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아니라면 거기도 괜찮다. 이거 굉장히 회사에서 돌맞을 얘기인데 지금 제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저한테 조금. 예, 그래 있어서 아니 작품이 가장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했다가 덜한 결과로 나오면 작품도 안 좋고 저자도 안 좋고 판매도 안 좋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봐. 예. 하기 싫은 거지. 뭐가요? 그 작품이 별로 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다는 것도 있어요. 오. 역량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오. 그리고 책을 결정할 때 어떤 책을 계약을 하냐면 책의 꼴이 딱 그려지는 책을 계약하는 거예요. 편집자들은 상상이 돼야 돼요. 이 책의 형태가.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 책을 봤을 때 아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와서 시장에 어느 정도 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감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원고를 봤는데 아무런 감이 없고 어떻게 책이 나올지 형태도 그려지지 않고 이러면 좀 무섭죠.
나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책 기획서나 네. 더미 같은 거 보면 보도자료를 어떻게 써야겠구나라고 떠올리면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되게 기술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 그거보다는 조금 단계는 올라온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말을 했을 당시보다는 제가 편집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책에 상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좋다고 원고 받아놓고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묵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편집자 초기에. 그래서 너무 원고가 좋은 걸 알지. 그래서 받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거를 받쳐줄 만한 역량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원고를 다루고 저자하고 대화를 해서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자한테도 너무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출판사, 맞는 편집자. 아, 이거를 잘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출판사와 편집자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를 수도 있나? 다를 수 있죠.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출판사인데도 편집자들마다 다른데. 네, 그럼요. 나는 근데 저자들한테 좀 그런 얘기하는 편이거든. 출판사를 너무 따지지 말고 편집자를 잘 선택을 해봐라. 작품을 좀 제대로 봐주고 동조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편집자가 있는 곳을 찾아라. 그 편집자가 하필이면 뭐 예를 들면 1인 출판사야. 네. 뭐 이런 데 있는 편집자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나를 너무 잘 알아. 내 작품에 대해서 공명을 잘해줘. 그러면 좀 작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 출판사하고 거래를 하라고 편집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근데,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조금 경력이 있는 작가들이나 가능하지 네. 책 몇 권 안 낸 작가들은 어떤 편집자가 있고 저 그래, 편집자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미팅을 해보면 이렇게 편집자가 약간 이제 다 뭐 나쁜 건 아닌데 막 이걸 보면서 디벨롭을 하는 상에 대해서 내가 막 내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서 막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저자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지가 그렇죠. 쓰고 있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거든.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저자분들이 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럼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책이 나온단 말이야? 네. 이제 그렇게 쫓아가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 내 얘기인가? 찔리는데 귀 얇아가지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작업하실 때. 아, 그러니까 안 그런데 계속 네. 자기 귀가 얇대. 엄청 그래? 고집스러운데. 더 타협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지금보다. 분명한 게 있으셨는데 제가 작업할 때 느꼈던 거는. 네, 매우 공감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어쨌든 그림 작가나 이렇게 좀 원고를 받았을 때 그림 그릴 거 어떻게 그릴지가 이렇게 잘 떠오르는 원고가 있고 네네,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싶은 원고도 있거든요. 돈 되니까 옛날에는 웬만한 건 다 받았는데 이제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먼저 잘 안 떠오르는 애들은 나중에 네. 진짜 해보면 엄청 고생해요. 그쵸. 그릴 때. 네, 맞아요. 볼빨간 아이를 볼빨간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또 장문에 글 적어왔네요. 이 책에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등장합니다. 부모님이 차려놓은 식탁, 아이의 접시 위에는 강낭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낭콩을 본 아이는 볼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이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점점 화가 난 아이는 뜨거운 물에 빠진 가재처럼 얼굴이 빨개집니다. 때로 화가 잔뜩 나면 얼굴은 빨갛다 못해 까매지고 완전히 못생긴 얼굴에 콧물까지 줄줄 흐릅니다. 화가 더더 나면 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커지고 입에서는 자꾸 못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뒹구기도 합니다. 어떨 때 화를 참지 못하고 불도저로 변해 손에 잡히는 대로 부수고 찍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화가 나면 볼이 빨개지는 이 아이. 이 아이의 화는 언제 멈추게 될까요? 누가 말리스나 있는 건가요? 화가 가라앉으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화나는 감정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책. 그래서 화를 참고만 살고 또 화를 내고 사는 어른들이 보면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 좋아지는 책 빨간 콩 출판사의 볼빨간 아이였습니다. 오 대박이다. 진짜 훌륭하신데요. 귀엽죠. 네. 대박이다 진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야 합니다. 그걸 말씀해야 되는데. 사서 봐. 제발. 우리 다람쥐님의 멘트. 사서 봐. 들이 궁금하니까 네. 사서 보셔야죠. 근데 나는 이인영 대표랑 워낙 오랫동안 알고 있어가지고 1인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 성인책을 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실용서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어린이 책도 하겠지. 하지만 논픽션 쪽을 주로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네. 귀엽고 빨간 그림책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책이 그림책으로 나왔어. 어, 첫 책이 또 그림책이야? 네. 약간 내가 생각한 거랑 거리가 있었어. 단지 이게 약간 감정 그림책이잖아요. 네. 볼빨간 아이가. 네. 그래서 아, 주제적인 면으로는 이인영 대표하고 조금 맞기는 하다. 근데 이렇게 연령이 조금 낮은 네. 그림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저 그림책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 건 아니지. 근데 출판을 한다라는 거랑 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1인 출판사로서 첫 번째 책으로 그림책? 더군다나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오히려 성인물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첫 책으로 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림책이 네. 가장 좋아하는 장르. 네. 또 눈 돌아가서 로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눈 돌아가서 냈구만. 성인물을 낼 거예요, 실용서를 낼 거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있었지만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그냥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귀여워서? 아니죠. 저는 아이들의 감정에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 그래서 굉장히 감정에 대한 책을 오래전부터 내고 싶었는데 좋은 컨텐츠를 사실 못 만났었고요. 뭐 이 책도 이제 그런 다양한 부류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좀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의 감,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해요, 애들이.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줄도 모르고 이런 면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아이들한테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책을 좀 내고 싶어요. 외국에 보니까, 외국에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많이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직면하는 책,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책, 예, 자신을 아는 책,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그런 컨텐츠가 좀 많지 않아서, 저기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굉장히 교육열이 이렇게 예, 한 그런 동네거든요. 그 동네야. 예. 그 동네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깊은 절망감을 사실 느껴가지고 큰일 났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매니저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가를 돌고 아이들은 짜여진 대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의 모습도 보고 또 이제 그렇게 아이를 매니저했던 엄마들의 모습도 보고 이랬을 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사실 되게 행복하거든요. 뭐 지금의 성공의 잣대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아이도 키우고 책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게 뭐고 그걸 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다가서는 책 중에서도 아이들의 감정을 좀 다루는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평소에.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만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책을 교사분들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이 저 책 보고 저렇게 인형 다리를, 인형 눈가를 뽑고 막 화가 난다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막 숨이 답답하다고 하고 이런 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속 시원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한테 읽혀줬을 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엄마 이거 봐, 화를 나면 나도 이렇게 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래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시겠죠. 우리 저자들이 사실 그 이런 책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주변을 좀 많이 의식하고 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이 되게 세게 세죠.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못 자랐어요. 우리 자체가 그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고. 근데 누 약간 유교 사상에서 엄마나 선생님한테 감정 표출을 그런 식으로 하면 벌장머리 없다라고 그렇죠. 네. 항상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모르겠어. 그 우리가 이제 잣대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화를 애가 막 때를 쓰면 이럴 때 화내는 거 아니야. 울지 마. 그쵸. 이렇게 많이 억누르게. 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애가 딱 이렇게 고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화를 내는 거를 참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애들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화병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화병. 그런 것들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생각할 때 예. 애가 너무 없어서 그래. 애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우리 조카가 셋이잖아. 하나가 삐져가지고 저쪽으로 갔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쪽에서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걔가 삐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혼자 풀든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야 엄마가. 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요즘에 거의 다 한 명 낳잖아요. 한 명이나 두 명 낳잖아요. 그 아이만, 네, 아이만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 자꾸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나 같아도 막 울면 울지마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조용히 해. 뭐. 뭐 상황에 따라서 네가 뭘 잘해 뭘 잘했다 그래 뭐 우리 엄마 맨날 하던 말 네가 뭘 잘했다 그래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 끝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이 책처럼. 아니 근데 여기에서 가 사실은 인상적인 건 엄마 아빠의 태도죠. 계속 기다려주는. 네. 근데 어머 얘 공룡이 지나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왜 학교 다닐 때 나 대화법이라고 배웠잖아요. 대화의 기술 할 때. 몰라? 어머 뭐였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나왔었어요 교과서에. 어. 나 대화법에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방법이에요. 자기 입장 네, 네. 먼저. 그러니까 아이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뭔가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해서 지금 엄마가 이래. 엄마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거거든요. 어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요? 어? 약간 뭐 자녀 교육 무슨 뭐 이런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저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나 대화법이라는 게 부모와 아이 간에 해야 되는 대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외국 책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외서들을 이렇게 그림책을 보실 때 부모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달라요. 태도가. 그리고 캐릭터가 표현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냈던 프랑스의 뭐 책에서 엄마 토끼가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바지와 이제 이걸 딱 입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네. 잘 안 그리잖아요. 우리나라 그림책에서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 그리지 않는데 그 거기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이미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네. 현 이제 모습이니까 엄마나 아빠나 사실 아무런 상관 성 역할에 거의 상관이 없이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캐릭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아이들을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나 대화법으로 대화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을 많이 봐요. 외국의 그림책들을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그림책을 보면 엄마는 앞치마 아빠는 그러고 어떤 모습이고 이제 이런 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습이 많은데 그거를 뭐 현실과 맞지 않게 그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볼빨간아이도 보면서 화내는 아이보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에 등장할 듯 말 듯 거의 나오지 않는 부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니까. 그럼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낼 때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애가 이렇게 어지러웠는데 이렇게 남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끝까지 그런 음식을 또 차려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또 화나라고. 화나라고. 뭐 싫어하는 음식을. 나도 먹이는 거야? 근데 나는 네. 약간 네. 여기 보면 애가 막 소리 지를 때 네. 엄마 아빠는 어쩔 내가 줄 몰라 해. 네.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해.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네. 이 방에 공룡이 지나가 뭐 네. 나타났었구나 네. 라고 네. 나오잖아요. 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쩔쩔맨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애가 너무 애한테. 애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부모의 모습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네.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보면은 네. 애를 비꼬는구나. 아니 이 방에 공룡이 나타났었니? 뭐 약간 그런 느낌? 들썩 때가 지나간 거야? 어머 독특한 해석이신데 본인 어머님한테 저기 하신 거 투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맨날 뭐 이 방이 돼지 우리깡 같다는 거였어 내 방법. 그 소리는 우리 어릴 땐 다 듣지 않아요? 다 듣죠. 청소 좀 해라. 네. 돼지 우리깐이 정말 지저분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방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선 마지막에 꼭 화가 나면 불 살라버리겠다 뭐 이런 거. 저도 아직도 그래요. 아 그래? 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다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너무 안 치울 때. 아 엄마들은 네. 다 그런 거야? 우리 네. 와이프도 그러던데. 바닥에 들어 있으면 네.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랬지. 네. 네. 막 생각을 하다가 난 되게 싫어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로 할 거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로 해야죠 한 번쯤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편은 그런 말을 안 듣고 자라서인지 모든 거를 다 바닥에다 다 내려놓고 나 아주 청소할 때 아주 미쳐버리겠어. 진짜. 불 살라고 그래. 분석이 어,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 해야 돼. 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부모에 대한 지금 여기 보면 엄마가 바지 입고 나오거든. 그리고 아까니 아, 그 네. 그리고 음식도 아빠가 처음에 가, 해서 네. 가지고 나와요. 네. 아빠가 이렇게 슈. 그런 점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네. 스페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담배 피면서 나와. 죽이네. 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어.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문화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끌고 가면서 담배 피는 인터넷에서 그거 문제된 그 사람들이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또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영미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다른 어권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북유럽인가 뭐 하여튼 실제로 그게 실생활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이가 화를 끝까지 있는 대로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화를 끝까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고 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자기 감정이에요. 예, 화를 그렇게 내고 났는데 이 아이가 막 이게 시원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치? 아이의 마음이 이거는 뭐냐면 화를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한두 번 계속 겪다 보면 자기 모습을 좀 더 직면하게 되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예. 그 윌리엄 스타이거 할 때 그 네. 부르퉁한 스핑키 어, 저도 그 생각했었어. 어, 화가 가라앉았는데 네. 내가 네. 창피하지 않는 선에서 네.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 네. 근데 이 아이도 약간 화가 가라앉으면 정말 창피한 기분이 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이 정도의 어린아이는 네. 창피한 기분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모를 수도 있죠. 어, 네. 되게 모호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단지 나는 지금 엄마 아빠랑 웃으면서 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기분이 창피한 기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이거는 뭐 번역이 돼서 네. 이렇게 들기는 했겠지만 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살짝 어른스러운 느낌. 근데 원서에 그 저도 되게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진짜 그 부분이 아이가 그 나이에 창피한 기분이 든다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원작 글에서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근데 창피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자기 감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네. 어린애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성인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저거를 꼭 애들 입장에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게 읽어주면서 아이랑 부모랑 얘기를 나눠보면 되거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은 읽어주는 책이니까. 그렇죠. 네. 읽어주면서 그래 너는 이렇게 화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꼭 창피한 건 아니더라도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너 이렇게 인형 머리 뽑아놓으면 너 가만히 안 준다. 그러니까 나도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화났을 때 막 인형 다리 막 장난감 팔 뽑고 인형 눈 뽑고 막 이러잖아. 다시는 안 사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거기 책에는 없지만 그랬겠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렇게까지 화내고 있으면 어우 나 어떡하지. 그 얘기를 같이 애들하고 해보면 재밌겠다. 그렇죠. 저 인형은 어떻게 됐을까. 저희 애 인형의 후일담. 눈 다시 꿰매줘야지 뭐 같이. 젊은 작가인 것 같은데 그림을 굉장히 캐릭터를 엄청 사랑스럽게 잘 잡는 것 같아. 그림의 쉐입을 보면 그렇게 특징적인 느낌은 안 드는데 인상을 잡아내는 트렌디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새 젊은 작가들이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구별이 안 돼. 맞아요. 특징이 잘 안 잡혀서 그렇긴 한데 이 작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닮지 않았어? 누구랑 누구랑이라도 말해줘야 돼. 이인영 대표랑 좀 닮았어. 닮지 않았어? 나중에 사진으로 비교해서 올려드릴까요? 뭐라 할 말이 없어.
없어. 찬반 투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닮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아니 저는 안 닮았다고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아 나는 실제로 화난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뭐 표정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닮았어. 약간 그 이 얼굴 쉐입이나 이런 게. 저는 화를 잘 못 내고 자란 아이였어요. 저 동생이 네 명이나 되고 장녀여가지고. 네. 사남매가 아니고 오남매구나. 네. 그 저의 제가 그러고 싶었던 마음에 많이 네.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못한 거에 네. 대한. 네. 근데 저도 그랬는데 감정 표현을 네. 잘 못하고. 뭔 소리야? 아, 요즘에 아, 요즘에 잘하시는 거야 이제? 내가 감정 표현 잘 못해. 화내는 걸 우리 아빠가 내가 화내는 걸 잘 본 적이 없대. 그거는 그냥 본인이 잘 낼지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억누르고 못 내는 거랑 틀리겠지. 아 그래? 나 낼 게 없는 거야 화낼 게? 행복하고. 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어, 좋은 결론이다. 아니야, 근데 이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딱 지 같은 걸 골랐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 했어. 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자기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 이 캐릭터가 나 같아요. 나 어렸을 때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을 꽤 많이 받았어요, 아, 제가. 네. 흔한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봐요. 본인이 지금. 네. 네. 애기들이 아. 다 좀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실토실하면. 맞아요. 볼 토실토실하면. 똥글똥글똥글하네. 아, 그리고 말이지, 요거, 들쏘라고 표현한 요 그림 있잖아요. 네. 이거 헤어에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나 이 형태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오마주 같거든요. 그 회화에 나오는 그림 중에 알타미라 동굴벽 같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들쏜데 이 밑에 이렇게 수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림상 귀엽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진 듯한 이 느낌을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오마주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해 봐야겠다. 그래서 볼빨간 아이 이 빨간 코에서 나온 책에 빨간색 들쏘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그림을 보고선 혹시 아 이거는 누구의 작품에서 오마주 한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네 책임 나가나요? 어 우리 원래 댓글 이벤트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아, 잘 아무도 모르는 댓글 이벤트. 그래도 꽤 많이 보냈어. 그렇죠.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셔서 열 몇 권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시금치 맛있는데. 그렇죠. 제가 팥 안 좋아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아 팥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어렸을 때. 근데 심지어 출판사 이름을 빨간 고기라고. 난 팥 좋아했는데. 근데 자기하고 자기 딸은 좀 희한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뭐든지 잘 먹고. 단팥 난 지금도 엄청 좋아하는데. 여름이면 팥빙수지. 그치. 근데 왜 출판사 이름을 빨간콩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와? 이제 이제 와서 끝날 거죠. 네. 아니야 이제 물어봐야지 그래도. 네. 우리 수문고님 드디어 한 말씀 하셨어. 네. 아예 끼어들 틈이 없었어. 그러게요, 그렇죠. 일단은 콩은 이제 씨앗 같은 개념으로 저는 아이들이 뭔가를 싹 틔우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성인 브랜드도 도트북에서 도트가 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처음의 뜻을 좀 담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콩 중에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무슨 콩을 가장 좋아하나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팥 악기를 물리치고 물렀거라. 나는 좀 의외였어요. 여러 가지로 의외였는데 네. 아 뭔가 조금씩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역시 설득 당해. 어 말빨로 사는데 26년 차 무서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출판사를 내기까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때 사람 되게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 되게 좋아하는 호기심은 차밍 거리예요. 오, 차밍. 차밍이요, 진짜요? 차밍이야. 차밍이 뭐야? 야, 최대 천사다, 최대 천사. 야, 걸은 좀 그렇지 않냐? 72년생이라니까. 나이는 나이는 너도 큰애가 대학생이라잖아. 걸 지나간 지가 언젠 걸? 오. 그 내 영역 내 영역인데. 나이는 쩌는 걸 이래야 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책 너무 기대돼요. 두 분 그 눈 뒤집혀서 나온 책 눈 뒤집혀서 나온 책이 다음번에 못 나오고요. 그게 매 장마다 이렇게 위로 넘기는 그럼 세 번째 거라서. 나오나요? 세 번? 세 번째다 네 번째? 아. 네. 두 번째 책은 빨간 콩에서 나오나요? 도트북에서 나오나요? 빨간 콩에서 나오는 그림책이에요. 또 그림책이야? 네. 그러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를 걔도 그림책이에요? 네. 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어떤 책이 눈 뒤집혔던 책인지. 이게, 뭐 이게 이걸로 눈이 뒤집혔다고? 그림책 전문회사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꼭 아, 그런 게 그 예상이 되진 않았는데 그림책 전문회사가 되겠어. 그림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어린이 책을 해서 네, 좋은 책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 많이 보여서 했는데 논픽션 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물은 사실은 페이지 수가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튼 목표는 도트북에서도 올해 한 권 이제 성인물 국내물을 에세이 책을 하나 내는 게 목표고요. 어린이 책은 세 권? 빨간 콩에서 그러면 네.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올해 네 권. 다섯 권. 네. 다섯 권? 4권? 목표는 그래요. 목표는 다섯 권. 그러니까. 네. 이제 반년 남았는데. 반년도 안 남지 않았나? 무슨 대기업이야? 아, 원래 달마다 하나씩 뽑아야 돼?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서 감이 없어. 됐네요. 네. 가래떡처럼 쭉쭉 뽑아내. 쭉쭉.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한 말씀. 그러니까 네, 저도 오늘 그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요. 팟캐스트 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오늘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편집자 얘기를 한 건지 네. 1인 출판 시작한 얘기를 한 건지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그러니까 나는 1시간 1시간씩 좀 쪼개면 괜찮았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도 앞부분에 약간 말씀을 나눴지만 아직도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작가와 편집자가 서로를 잘 모르고 네, 특히 편집자들을 잘 모르시죠. 작가분들이. 저 되게 그 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편집자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얘기 작가분들하고 많이 술 먹으면서 그런 하소연도 하죠. 저기 영화 보면 나오듯이 작가와 편집자가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생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좋은 원고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예, 이메일 주소를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보내달라고서 말을 안 해도 해도 돼요? 해도 되죠. 네. 아, 해도 돼요? 아니면 예 네, 말해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 댓글에 네. 뭐 예, 적어드릴게요. 네. 빨간 콩 아직 홈페이지는 없죠. 네 블로그만 아직 열려 있고 인스타그램도 열려 있고요. 뭐. 네. 그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네. 안내해드리면 네. 저희가 설명문에 네. 같이 네. 홍보해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랜 인연에 네. 오늘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 비를 뚫고 흔쾌히 네. 오늘 또 이후에 또 약속도 있대요. 오지랖이 넓으시니까 언제나 약속이에요. 근데 난 없는데 약속. 되게 감사하고 네. 번창하여 저희 팟캐스트에 다시 한번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너무 없으셨던 그래. 다란지님하고 수문검님도 한 말씀씩 대박 기원 의욕 상실 너무 투머치 토크들 사이에 찢겨서 우리 수문검님 말 못하고 아니 근데 은근 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을 가려 아 그래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숨었어 네 명도 말할 시간이 사실 쪼개면 부족한데 다섯 명이 나타난 상태에서 그런가? 김국국님하고 나는 원래 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 두 분은 못 치고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다람쥐는 어때? 다람쥐는 볼빨간 아이 더 잘 되시길 점점점 아, 오랜만에 만난 생감자는 아, 저는 사실은 저자와 편집자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적어왔는데 저를 왜 버리셨죠?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봐요. 저 정말로 버리실 거였나요? 그래서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뭐 마케터나 이런 입장에서 질문 던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자 입장에서 편집자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아는 선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는 정도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와, 두 시간은 역시 짧네요. 그게 다야. 네? 네가 아는 게 다. 그렇지 않아. 어, 둘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알차게 썼나? 알차게는 쓴 것 같아요. 부족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편집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잘 잘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봐요. 네.